일종을 왜 따는 거예요? 저 그거 국면허. 예? 운전병 가려고. 아, 운전병 하시려고? 네. 지금 이때가 2주도 안 남았어. 아. 어, 무조건 붙어야 되네. 붙어야죠. 예, 네, 시동 꺼먹으면 안 돼요. 네. 뭐 오늘 유난히 시동 많이 꺼먹은 것 같아요. 어제 출발할 때 한번 꺼먹고. 어제는 어떤 차 몰았어요? 이거요. 아, 똑같이? 네. 혹시 7336 몰지 않았나? 똑같이 더블캡이죠? 네, 더블캡. 예. 아마 7336으로 했을 거야, 아마. 그 차가 시동 진짜 안 꺼져. 그대로 꺼지겠네요. 예. 그 차, 다 강사님들 그 차 끌고 나가는 거 좋아해요. 어... 시동 잘 안 꺼지니까. 네.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차까지 갔는데 오늘 새 차가 없어가지고. 네. 새 차가 시동 잘 꺼지거든. 네. 그걸로 연습 많이 시켜요. 왜냐면 시험차가 새 차니까 똑같이. 예민해서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민하니까 클러치 느긋하게 들어가고. 그죠? 예. 이제는 모의고사 해볼게요. 자, 출발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여기선 직진. 잠시 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방금 차 드르륵 떨렸죠? 그거 가스 감점 뜬다니까. 가속 불가라고. 네. 힘이 딸리잖아요. 기어 변속을 했었어요. 그죠? 4단 넣고 반클래스니까 차가 드르르 떨리잖아요. 그죠? 네. 힘이 딸리는 거예요. RPM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꼭 기어 변속을 해주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아까 우측으로 차로 변경했잖아요. 네. 그때 깜빡이 계속 켜고 갔잖아요. 그죠? 네. 네, 꺼주셔야 돼. 아, 꺼줘야 돼. 당연히 꺼줘야죠. 진로 변경한 거니까. 계속 3차로. 학원차 따라가면 되겠네. 저도 똑같이 A코스니까. 차가 안 떨리면 기어 변속 할 필요 없는 거고. 네. 차가 아까처럼 드르르 떨리면 힘 딸려. 이거 알아야 돼요. 네. 왜냐면 4단 기어가 톱니 바뀌어 작기 때문에 속도가 줄은 속도에서 그 기어로 가려고 하기 힘들어요.
일종으로 왜 따는 거예요? 저 그거요. 국면허. 예? 운전병 가려고. 아, 운전병 하시려고? 네. 아. 지금 입대가 2주도 안 남아서. 아. 어, 무조건 붙어야 되는데. 붙어야죠. 예, 시동 꺼먹으면 안 돼. 네. 오늘 유난히 시동 많이 꺼먹은 것 같아요. 어제 출발할 때 한 번 꺼먹고 한 번. 어제는 어떤 차 몰았어요? 이거요. 아, 똑같이? 네. 혹시 7336 몰지 않았나? 똑같이 더블캡이죠? 네, 더블캡. 예. 아마 7336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차가 시동 진짜 안 꺼져. 근데도 꺼트렸네요. 예. 그 차, 다 강사님들 그 차 끌고 나가는 거 좋아해요. 어... 시동 잘 안 꺼지니까. 네.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새 차까지 갔는데, 오늘 새 차가 없어가지고, 네. 새 차가 시동 잘 꺼지거든. 네. 그걸로 연습 많이 시켜요. 왜냐면 시험차가 새 차니까 똑같이 예민해서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민하니까 클러치 느긋하게 들으라고. 그죠? 예. 시험차는 시동 잘 꺼져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네. 예, 느긋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시험차는 잘 꺼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 오래되면 왜 시동이 잘 안 꺼지냐면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계속 그대로 가면 돼요. 디스크 클러치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네. 예, 잘 안 꺼지는 거예요. 그 시동이 디스크 산발이가 그대로요. 야, 그러면 안 돼. 아, 그대로. 예. 그거 하면 고속도로예요. 예, 흘러가지 마세요. 옮기는 거 없어요. 여기서. 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 고속도로 서 있잖아, 그죠? 여기 보이잖아요. 1차로 고속도로라면. 네. 그래서 그 7336이 강사님들이 끌고 가는 걸 좋아해. 안 꺼지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꺼지면 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막 꺼져도 신경 안 쓰니까 나 같은 경우는 꺼져야 배우지. 예. 어제 가르쳐 주시던 강사님 목소리 톤 되게 높아지셔가지고 저 때문에 누군지 알아? 키 좀 크죠? 네, 꼬불머리. 저도 제가 뭐 엄청 답답했거든요. 아니, 아 당연히 초보니까 당연한 거지. 처음인데 당연히 어려운데 이해를 해줘야지. 쉬운 게 아닌데. 근데 또 그게 있잖아요. 네. 10컷의 본능이라고. 네. 나오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네. 안에서 돌 땐 진짜 답답했네. 네. 직진. 방안 안 옮긴다 했죠? 응. 우리는 우회전 해야 되잖아, 아까. 응.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A코스는 우회전하고 나서 차로 변경 있어요. 응.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네, 그건 괜찮아요.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네. 바로 좌측 깜빡이 켜요. 바로 켜요. 그리고 빨리 들어가기. 왼쪽 보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돌면서 바로 켜세요. 네. 핸들 미리 내려가지 마세요. 공단 시험장 뭐 하고는 뭐 틀릴지 모르겠지만 공단 시험장은 아예 실격시켜버려요. 아, 네. 네. 계속 반복하면은
왜냐면 계속 지적하거든. 공단 시험장에서는 한 손 핸들을 하시면은 핸들 좀 미수로 감점을 주는데 핸들 두 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 번 지적받으면 실격시켜버려요. 차 세우라고. 아, 네. 우리 감독관님도 감점을 준단 말이야. 핸들 좀 미수로 감점 들어간단 말이야. 반복해서 안 시킬 뿐이지. 네. 내려가지 마세요. 응? 네. 다이소 보이죠? 여기서부터는 오른쪽 3차로 옮기는 거예요. 알죠? 네. 차로 변경. 앞에 불법 정차 없으면 바로 들어가도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점선에서 차로 변경이 아니라 그냥 네. 도로가 세 개로 는 거야. 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셔도 되고 비어 있으면 네. 근데 막 불법 주정차가 있다 그럼 점선에서 가다가 들어갈 때는 깜빡이 켜고 옮기셔야 되는 거고 네. 구분되죠. 네.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나왔어요. 그죠? 네. 30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어 변속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2단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실격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다들 차로 변경만 생각하고 속도 줄이는 거 생각을 안 하더라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네. 어린이 네. 시작이니까 일반 차들은 속도를 내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도 내야 되는 줄 알고 내버린다고. 그걸 깜빡한단 말이에요. 여기 꼭 명심하세요, 여기. 네. 네. A코스 떨어지는 분들은 거의 여기서 다 떨어져. 유턴하고. 유턴할 때 좌회전 신호에 돌아야 되는데, 딴 신호에 돌더라고. 초록불에 돌고. 네, 막. 네. 빨간 신호에 앞차가 도니까 따라 도는 거지, 일반 차가 도니까. 그런 거 실수하면 안 돼. 바로 들어가 봅시다. 그냥 들어가면 돼, 이렇게. 알겠죠? 아이고, 힘들었다.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아이고, 언제 발 나온다. 이 신호 지나서 또 오른쪽 3차로. 그때는 이제 깜빡이 켜고 옮겨야 됩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차로가 3개 넣은 게 아니에요. 앞에는. 네. 예. 그 다음에 우회전하고, 그 다음에 유턴해야 되니까 차로 변경 1차로까지 하고, 유턴하고 끝. 그죠? 네. 예, 이제 혼자 다 알아서 하세요. 네, 잘했어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이런 거 감점 들어갑니다. 네, 심한 진동이잖아요, 그죠? 네. 아까 제가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 멘트에서 바꿨어야 돼. 여기서 너무 일찍 바꿨어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깜빡이 좀 더 천천히 끄세요. 너무 빨리 꺼요. 네. 원래 깜빡이는 차로 변경 완벽하게 끝나고 나서 3초째 끄셔야 돼. 유턴입니다.
들어가자마자 탁탁 끄는 거야. 원래 감점이에요. 예. 그 기어 변속은 웬만하면 30km까지 줄인 다음에 마지막 멘트 있죠? 네.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하면서 깜빡이 켜시고 속도를 줄이시고 네. 마지막 멘트 때 그때는 한 30km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때 클러치 밟고 기어 변속 한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멘트가 왜 이렇게 늦게 나오지? 약 150m 앞 U턴입니다. 한 번씩 끊기네. U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마무리하세요. 아. 자, 보시면 앞에 차 시동 걸어보세요. 앞에 차 무슨 깜빡이 켰죠? 왼쪽 깜빡이. 네, 안 켰죠, 보니. 네. 감춘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와가지고. 네. 합격은 합격인데, 네. 시동 꺼보세요, 이제.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시동 거세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보시면 진로 변경 신호 미중지 그죠? 감점 네. 7점. 가속 불가 그죠? 기어 변속 적절하게 안 하셨기 때문에 예, 심한 진도 아까 그죠? 네. 그냥 때 맞는다 그랬죠? 그죠? 네. 시프트 다운했을 때는 항상 속도를 줄여주고 그 속 기어에 맞는 속도까지 줄인 다음에 클러치 들어야 돼요. 그다 방금 시동 밀어버렸죠? 네. 시동량 준비 있을 감점. 예, 이렇게 하죠. 만약에 깜빡이까지 감점 먹어버리면 71점이겠죠. 네. 예. 간다, 안 간다. 예. 예.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 네. 아셨죠?